후보는 어제 자신을 미래로, 윤석열 후보를 과거로 규정했습니다.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주로 과거 얘기입니다. 그거는 주로 보복, 복수의 얘기를 좀 많이 해요. 네. 누구 잡아넣겠다.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내가 되면 이재명 잡아넣는다. 이런 얘기를 이에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래대 과거 프레임은 대장동 탈출 작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미래란 말을 오염시키지 말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. 이틀 전 대전 대진표가 확정된 후 두 후보의 충돌은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캠프 차원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 측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민심의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했습니다.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10%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당원들의 지지로 이길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이란 저수지에서만 강한 선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28% 받은 후보가 선출됐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. 국민이 참여한 민주당의 마지막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 크게 뒤진 28%를 득표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. 노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